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상반기에 출시될 공구들의 신제품 중에서 미러키 제품 3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 과장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과장이 보여드릴 제품은 충전 리벳건, 그리고 충전 샌딩기, 그리고 충전 직소, 이 3가지 제품이거든요. 이제 이 제품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미 작년에 해외에서는 출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는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 이제 올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공구 시장이 해외에 비해서 활발하지 못하고, 이게 아직까지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과장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모든 브랜드들이 출시를 했을 때 1차 출시국으로 선정이 되어서 해외에 있는 분들과 똑같이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만져보고 작동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들 또한 저희 저번에 이제 충전 체인톱처럼 미러키 한국 지사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리 지원해준 한국 지사 미러키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이 충전 리벳건입니다. 충전 리벳건. 이미 이제 해외에서 직구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해외에서 출시되었을 때 모델 넘버가 2550-22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출시되는 모델 넘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러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모델 넘버가 우리나라에 맞게끔 바뀌어서 들어오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될 모델 넘버로는 M12BPRT-5라고 이제 충전 리벳건 베어툴로 나올 예정입니다. 베어툴로. 자, 그러면 이제 제품 스펙에 대해서 이 과정이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볼게요. 제품 사이즈는 높이가 대략 27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길이가 16.5cm로 에어리벳과 크기가 크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88kg. 에어리벳건이 대부분 1.5kg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400g 정도가 더 나가는 무게입니다. 이제 힘은 2000 lbs 파운드라고 읽는데, 리벳에 사용되는 lbs 같은 경우는 견인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리벳을 철판에 걸어놓고 당겨지는 힘으로 고정을 시키는 원리다 보니까 당겨지는 힘을 표기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다른 손 리벳건 같은 경우는 100에서 200 파운드, 그리고 드릴 어댑터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 파운드, 에어 리벳건 같은 경우 2000에서 3000 파운드 정도의 힘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미러키 충전 리벳건 같은 경우는 2000 파운드로 에어 리벳 정도만큼의 힘이 발휘되어지고, 수동 리벳건과 드릴 어댑터 대비 10배가량의 힘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량은 배터리 하나당 작업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적은 용량인 1.5A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으로 4.8mm 리벳을 스텐 철판에 결합시킬 경우 205번, 그리고 3.2mm 리벳을 철판에 결합시킬 경우 450번, 미러키 리벳건 같은 경우도 2.4, 3.2, 4.0, 4.8 이 아답터가 다 달려있어서 4가지 사이즈를 모두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은 기존 이제 아마존에서 많이들 직구를 하셨을 텐데, 아마존 판매 가격이 대략 $200 정도로 관부가세 합쳐서 20만원 중후반에 보통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껏 대부분 국내에 정발될 경우 해외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나와주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국내 출시 가격이 조금이나마 착하게 출시되기를 바라봅니다. 리벳건 같은 경우는 설 쉬고 2월 7일 정도에 국내에 정발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과장이 사용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제 이 과정에 사용해 볼 철판은 스텐 철판이고요. 0.5T 스텐 철판입니다. 스텐.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수동 리벳건으로 먼저 한번 박아 볼게요. 자, 이게 수동 리벳건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직접 써보니까 이게 한 번만에 잘 안 되고,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
두 번 만에 지금 되는데 이게 몇 개 안 박을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된다면 손에 굉장히 조금 무리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꽂고 한번 해서 좀 오므라졌다 싶으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 리벳건으로 이 과정에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충전 드릴에 장착을 해서 어댑터 기능을 변환시켜주는 이 어댑터 변환 어댑터인데 이 어댑터 같은 경우는 꼭 여기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못의 머리는 푸는 방향으로 바꾸신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자 다시 자 잡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자 한 번만 더 자 넣으시고 이렇게 잘리고 나면 다시 푸는 방향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거든요. 다음은 에어리벳건인데 에어리벳건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바로 잘리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꽂고 끝입니다. 굉장히 바로 잘리죠. 누르는 순간에 잘리거든요. 자 다시 꽂고 끝입니다. 이 에어리벳 같은 경우는 잘리고 나면 저절로 이 남은 못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거든요. 눌렀을 때 충격도 거의 없고요. 자 똑같이 구멍에 리벳 못을 박고요. 구멍에 꽂고 자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잘리고 제가 지금 레버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잘렸는 잔여 못이 안 나와요. 근데 레버를 손에서 놓으면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자 잘리는 이 느낌이나 속도가 에어리벳이랑 가장 흡사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절로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자 다시 한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잘려지는 느낌이 미러키 충전 리벳건까지 모두 써봤는데요. 이 과정이 이제 쓰고 나서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수동 리벳건 같은 경우는 딱 그 가격만큼인 것 같아요. 7,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사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으면서도 진짜 1년에 한두 번 박을까 말까다 이러면은 이제 수동 리벳건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드릴이나 전기 드릴 앞에 장착해서 쓰는 이 리벳건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가격대도 3만원대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사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단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가격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몇 구멍을 이렇게 이 과장이 작업을 해봤지만 이 기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 드릴에서 약간 열이 나고 그리고 부하가 좀 걸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힘을 많이 받는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근데 3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정도 작업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에어리벳건인데 에어리벳건 같은 경우는 6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사이에 대부분의 가격대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과장이 작업하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굉장히 속도가 가장 빠르고 작업하는 능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에어리벳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아니면 계속 이 작업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콤프레셔를 달고 다녀야 된다라는 어떤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쓰기에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만의 포지션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충전 리벳건 어댑터랑 에어리벳건 이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사이에 이 포지션이 위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전 리벳 같은 경우는 리벳 작업을 하시는 양이 많은데 이제 한 곳에서 계속 작업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야 될 경우가 많은 경우 예를 들면 간판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판을 달기 위해서 이 현장 저 현장 다 다니면서 쓰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 곳에 앉아서 작업을 뭐 몇천 개씩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충렬 리베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샌딩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어찌 보면은 미러키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직구를 했는 제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직구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출시되었을 때 모델 넘버는 2648-20으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M18BOS125-5 이렇게 베어툴로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선 샌딩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가면, 지금 듀얼트 제품도 아직까지 국내에 정식 발매가 되지 않고 있고, 유일하게 마키다에서만 18V 무선 충전기가 출시해서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국내에 지금 미러키 쓰시는 분들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샌딩하는 작업에도 많이 쓰시지만 자동차 광택을 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가셨어요. 이 제품을 직구로. 유선에 비해서 굉장히 휴대하기가 용이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스펙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무게는 1.1kg입니다. 배터리를 포함시키지 않은 무게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 속도 조절이 6단계까지 조절이 되거든요. 요 다이얼로 인해서. 그래서 1단부터 6단까지 속도 조절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센 작업부터 약한 작업까지 골고루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샌딩기 같은 경우는 밑에 홀이 몇 개 있는지가 아시는 게 중요한데, 미러키 제품 같은 경우는 8홀입니다. 8홀. 이제 미러키 샌딩기 여기 스펙을 보시면 7000에서 12000rp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2000rpm이라는 게 일반 전기 샌딩기만큼 힘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RPM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진동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타원을 그리는 궤적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RPM이란 뜻이 Orbit per Minute이라고 분당 궤적수입니다. 분당 궤적수. 이 분당 얼마만큼의 궤적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RPM이라고 표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RPM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RPM은 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셔서. RPM 같은 경우는 Revolution per Minute이라고 분당 회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돌아갈 때 분당 얼마만큼 회전하느냐. 이 회전수를 나타내는 게 RPM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올 직소 같은 경우는 또 SPM입니다. SPM. SPM의 S는 Stroke per Minute이라고 분당 얼마만큼의 스트로크, 왕복 운동을 하느냐. 이런 수치를 나타내는 의미거든요.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6.0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30분에서 4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은 미국에서 출시가 되었을 때 $130, 국내로 들어오면은 과연 이제 얼마 정도로 측정이 돼서 들어올지는 관건이긴 하지만 14만원 안팎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거든요. 이 과장이.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 출시 예정일은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오늘 준비한 나무는 그냥 한 2cm 정도 되는 합판입니다. 합판. 일반 합판이고요. 이 합판에다가 사포로 이 과정에 작업을 한번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단이거든요. 1단이거든요. 자 다음은 2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2단. 자, 다음 3단. 다음 4단요. 다음 5단. 다음 마지막 6단.
이렇게 써봤는데요. 전기랑 비교해서 절대 힘이 뒤처진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파지했을 때 성인 남성이 이렇게 파지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전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무선, 그러니까 무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선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꺼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차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이제 이게 벨크로거든요. 찍찍이 이제 요 찍찍이 페이퍼를 떼고 광택기 패드를 부착하면은 또 세차를 할 수가 있어요. 광택 내는데. 그렇게 해서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은 분들께서 쓰시고 있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능은 검증이 됐다는 뜻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미리 직구를 하셔서 구매하신 분들께서 AS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구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본사로 가서 수리를 받게 되었을 때 국내 정발된 제품과는 다르게 유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금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구매 전이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미러키 충전 샌딩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충전 직소인데요.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먼저 출시가 되었는데, 해외에서 출시되는 모델 넘버는 2737-20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올 제품 같은 경우는 M18FJS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미러키 충전 직소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국내에 들어왔던 게 JS, 그 다음에 BJS,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출시될 FJS, 이렇게 세 번째거든요. 미러키 충전 직소가. 일단 먼저 또 스펙부터 한번 보시면서 이 과정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존 제품 BJS와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브러시스 모터에 젠투 모터 F 시리즈가 장착되어서 장시간 사용했을 때 열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SPM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존 제품보다는 월등히 높은 SPM을 보이고 있거든요. 왕복 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송풍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 제품 같은 경우도 바람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두 개 비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송풍 기능을 켰을 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게 바람이 나가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 앞에 톱밥이 쌓이더라도 확 불어내주다 보니까 기존 제품보다는 훨씬 더 작업할 때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충전 직소 M18FJS 같은 경우는 7월에서 8월 사이쯤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 대박인데. 미쳤다. 이 나가는 속도가 그냥 조금 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왕복 운동하는 힘의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출시된다면 유선 제품들이 오히려 조금 겁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 과장이 직소까지 써봤습니다. 직소까지. 직소는 진짜로 너무 놀라웠고요. 근데 하나 조금 이 과장이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직소가 항상 아쉬웠는 게 베어툴로 출시를 안 했었어요. 이전에도 항상 세트로만 출시가 되다 보니까 베어툴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항상 조금 구매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출시가 된다면 세트로도 출시를 해주고 그리고 베어툴로도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2019년 상반기에 출시될 미러키 신제품들에 대해서 이 과정이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제품들이 언제 정식 발매가 될지 굉장히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언제쯤에 정확하게 출시가 확정이 되었다는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이 과정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소식을 이 과정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출시가 되면은 가장 먼저 출시가 되는 나라로 되기를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과정이 이제 시간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서 세 가지 제품들이 모두 정식 발매가 되면은 그때는 좀 더 자세한 리뷰로 이 과정이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도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